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맥에서 작업하실 때 화면 녹화 많이 하실 텐데 커맨드 쉬프트 O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에 녹화 제어기가 나타나서 전체 화면 기록으로 옵션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선택해서 외부 목소리까지 녹음할 수 있는 이게 기본적인 방식인데 편하게 쓰기 좋은데 단점이 몇 가지 있어요. 만약에 에러가 난다 그럼 파일이 날아가고 또 내부 사운드가 녹음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오디오 관련된 프로그램을 깔아서 내부 사운드를 녹화하게 하는 방법도 다룬 적이 있는데 그것도 좀 어렵고 귀찮다, 화면 녹화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롭게 다뤄달라라는 요청이 요즘에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화면 녹화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내용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내용 바로 OBS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건데요, 방송 프로그램이고 또 훌륭한 녹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기능이 계속 파워업되어 있어서 필수적으로 깔아서 쓰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이 OBS 프로젝트 사이트에 가셔서 macOS 애플 실리콘 버전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을 끌어주면 OBS가 이렇게 설치가 됐죠. 실행하면 안내문이 나온 경우에 설정 열기를 눌러서 외부에서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허용 부분에서 이렇게 허용해 주세요. 이렇게 허용해 주면 추가 기능을 깔 수 있고요. 고급 녹화까지 하는 방법을 다룰 건데 우선 상단에 OBS 버튼을 눌러서 프리퍼런스에 가줍니다. 출력 부분에 가보시면 단순이 아니라 고급을 체크해 주세요. 방송과 녹화의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 오늘 내용은 화면 녹화에 초점을 맞춘 거기 때문에 녹화 탭에 가주시면 바탕화면에 저장하게 이렇게 경로를 해줬고요. 녹화 형식 이게 중요한데 최신 버전은 여러 가지 선택사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Fragmented MP4라는 요거를 선택하길 추천드려요. 녹화본을 덩어리 단위로 기록하기 때문에 기존의 MP4 파일이 필요하던 마무리 작업이 필요 없고 따라서 블루스크린이 발생하거나 전원이 끊겨 파일 기록이 중단되더라도 녹화본을 이용할 수가 있는, 오류 상황이 나더라도 동영상 파일을 써먹을 수가 있는 그런 형식을 쓸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게 단점이 구형 영상 프로그램에서는 인식을 못할 수 있는데 최신 프리미어라든지 파이널 컷 프로에서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하이브리드 MP4라는 새로운 형식도 최신 버전에 추가됐거든요. 이렇게 덩어리 형식으로 녹화를 하되 마지막에 일반적인 MP4 파일로 바꿔주는 그런 새로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호환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시험해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애플 VT-HEVC 하드웨어 인코더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애플 실리콘의 미디어 엔진의 가속 능력을 이용하게 고효율 형식으로 이렇게 녹화해줘라 라고 지정하는 거고요. 오디오는 AAC로 놔두고 중요한 부분이 오디오 트랙입니다. 1번하고 2번만 체크해줬는데요. 멀티 오디오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사운드 소스를 동시에 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체크해주시고 아래쪽에 중요한 게 인코딩 설정입니다. 이게 화질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이 비트레이트 숫자를 올려야 화질이 올라갑니다. 저는 5만 정도로 해주는데요. 이 고효율 형식에다가 정말 깔끔한 화질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부분 1번하고 2번 모두 320으로 최대 음질로 저는 이렇게 설정해 줬습니다. 소스 목록이라는 데서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macOS 화면 캡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새로 만들기라고 나오죠. 확인해주면 바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캡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캡처가 있어서 내가 지금 보는 모니터 확인해주면 전체를 녹화를 떠버릴 수가 있거든요. 다만 화면이 맞게 안 나온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안 맞는다, 그러면 가운데 부분을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출력 크기 조정에 소스 크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해주시면 조정해 준다고 나오죠. 바로 이렇게 전체 내 디스플레이에 맞는 작업 공간으로 한 방에 만들어 줍니다. 이 부분은 OBS 설정 프리퍼런스에 비디오 항목에 가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조정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편하게 맞추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영상은 30프레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30으로 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CPU 1.7% 밖에 안 먹고 30프레임으로 녹화할 거다라는 게 나오는데 본인이 쓰는
사양은 맥 사양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사양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그냥 고해상도로 작업을 하신다거나 프레임도 시험해 보시면 좋은데, 버벅거린다거나 좀 여유폭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출력되는 녹화 해상도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특히 5K 모니터 같은 거 쓰신다 하시는 분들은 녹화 해상도를 조금 4K 정도로 낮추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위에 캔버스 말고 아래쪽에 출력 해상도를 1920x1080 이렇게 해주면은 작업 공간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출력 해상도만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 달라지지 않아요. 보이는 건 달라지지 않는데 파일만 해상도를 낮춰서 녹화 해줍니다. 본인 사양에 맞춰서 시험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맥OS 화면 캡처 추가해놓은 경우에 옆에 오디오 믹서라는 데에 맥OS 화면 캡처가 이렇게 떠있죠?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아도 사운드와 같이 녹화하실 수가 있거든요? 사운드가 나오는 소스를 재생하면 나오죠. 이렇게 맥에서 나오는 사운드를 바로 캡처해주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이제 녹화를 뜨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아이폰으로 이 무선 마이크 활용하는 방법 말씀드렸는데 그거랑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냥 아이폰 세팅하시고 소스에서 플러스 눌러서 오디오 입력 장치를 추가해주세요. 오디오 입력 장치를 추가하면 바로 이렇게 아이폰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을 이렇게 쓰시면 활성화됐죠? 활성화됐는데 확인해주면 이제 이렇게 아이폰 마이크 트랙이랑 macOS 내부 사운드 트랙이 이렇게 두 개로 멀티로 지금 보입니다. 맥은 볼륨을 줄여볼게요. 맥은 볼륨을 없애보고 다시 동영상 같은 거 틀어보면 별도의 사운드를 얘가 지금 처리하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자 이제 녹화를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믹서 아래쪽에 톱니바퀴를 누르면 트랙 할당 기능이 있거든요. 자, macOS는 1번만 놔두고 없애고 마이크는 2번만 놔두고 없애주세요. 그러면 각각 오디오가 다른 트랙에 저장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당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별도의 사운드를 가지게 될 건데 이제 바로 녹화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OBS 우측 하단에 있는 녹화 시작 누르시고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면 지금 CPU는 2%밖에 안 먹어요. 2%밖에 안 먹는데 창을 내려주시고, 제가 지금 마이크까지 연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떠들고 있는 목소리가 들어갈 텐데 계속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에서 요거 눌러서 녹화 중단만 해주세요. 녹화 중단만 해주면 이 파일이 생성됐다 라고 경로를 알려줍니다. 제가 선택한 대로 고효율 형식으로 초고해상도로 녹화 파일이 나왔습니다. 퀵타임으로 재생하시면 틀었는데 어? The all new iPad Pro. 제 목소리는 안 들어있습니다. 안 들어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트랙 바꾸기가 있어요. 투 트랙으로 녹음했기 때문에 아래쪽에 두 번째 트랙을 선택하면 기가 막힙니다. 어차피 기가 막히는데 이거 그냥 바로 전체 화면 제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각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사운드가 나오는 경우에도 내 나레이션을 따로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에서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 오디오를 다 불러옵니다. 영상에 있는 오디오만 줄여서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파이널 컷 프로에서는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선택해서 오디오 항목에 가시면 이렇게 지금 두 스테레오라고 나오죠? 아래쪽에 1번만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2번도 켜주시면 두 개가 다 나옵니다. 다시 2번만 쓰는 걸로 체크하면 1번이 사라지는 이런 식으로 트랙 구성을 멀티로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이 다 돼서 멀티를 섞는 경우에 트랙에 우클릭하시면 오디오 구성 요소 확장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면 두 개의 트랙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특정 사운드를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특정 부분만 부각시킨다거나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소개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화질이 기가 막힙니다. 화질이 기가 막힌데 이거 그냥 바로 전체 화면 띄워서 전체 화면으로 지금 감상하면서 어우 화질 진짜 좋다. 명암 비액이 나오고 밝기 액이 나오고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거든요.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고 효율적인 데다가 멀티 오디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한번 써보시고 더 편리한 맥 경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